한순간이라도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 분들 계시죠? 최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일명 스몬비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스몬비족을 위해 스마트폰 주의 표지판을 만든 건데요.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해 관심을 끌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스몬비족은 시선이 스마트폰으로 향해 있어 신호 변경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개를 들지 않아도 신호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도록 바닥에 신호등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구와 수원, 양주에서 시범 운행 중인데요.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입증되면 올해 하반기 정식 신호 장치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닳아졌다면 광주시청 앱을 이용해 보조 배터리를 빌릴 수 있는데요. 대여 장소와 반납 장소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 공공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요. 비싼 장난감도 시청에서 회원 등록만 하면 700개에서 800개의 다양한 종류를 최대 2주간 빌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들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